아, 안녕하십니까. 이제 아크르 리베까지 키워볼 건데요. 육성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중간에 원래 무기밖에 안 바꿔가지고. 자, 반제는 힘 2%짜리, 올스타 1%짜리, 힘 2%짜리, 힘 1%짜리, 월멸 견장. 행운의 그린레더, 올스타 2%짜리, 1%의 힘 1%짜리, 올스타 2%짜리, 올테드 1%짜리, 1%짜리, 힘 2%짜리, 힘 2%짜리, 올테드 1%짜리, 힘 2%짜리, 올테드 1%짜리. 이렇게 초반 육성을 이렇게씩 넘어갈 거고요. 저는 이걸로 다 여태까지 200까지 키웠던 아이템들이거든요. 이거를 할거 같고. 다음에는 모자 상하이, 모자 카루타는 6%에 48에 06짜리 쓸 거고요. 48에 힘 6%짜리 쓸 겁니다. 다70 100%작 해놨습니다. 그렇고요. 이거 40짜리 주업이고, 블랙메탈은 6%짜리 주원작 해놨고, 9%짜리 이건 아마 큐브 돌리다 9% 나와서 쓰는 거고, 6%짜리 힘 24짜리 쓸 거고요. 6%짜리 실블링, 6%짜리 5에 36짜리 네크로, EPI 목걸이 6%짜리 힘 12짜리 쓸 거고, EPI 반지 두개 이제 EPI 세트로 낄 예정입니다. 그렇고, 06%짜리로 이거 쓰다가 이렇게 토드하는 식으로 넘겨서 우리 샤쿠토스 와일드 탈론을 쓸 예정입니다. 그리고 비지아트 세트죠? 그래야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. 이건 토드용으로 넘길 예정이고, 장갑은 네크로스키프 글러브에 5에 20짜리 주, 힘 6%, 힘 6%짜리, 3에 30짜리, 웬투스 배츠, 얼티밋 패스, 데미지 6%짜리 쓸 거고요. 힘 3%짜리, 45짜리 쓸 거고, 3에 36짜리, 힘18 더해져 있는 거쓸 예정입니다. 이렇게 아크 육성은 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